네. 서로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네. 네, 오늘의 마이주시 여러분 보셨죠? 2차 전지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반기에 스타트 어떻게 끊을 것인가 이것도 궁금했었는데 일단은 오늘 IT와 2차 전지주가 끊어버리네요. 예, 시작을 이제 달리기 시작했죠. 또 삑이네요. 또 삑. 키움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삑. 예. 삑 밀고 있는겨? 아, 뭐 제가 미는 건 아니고요. 요즘 예. 자주 얘기하네. 가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네. 예. 그래서 지금 삼성 SDI가 3.3%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도 1.6%. 제가 코스닥 쪽에 시총 상위 쪽에서 상승률 쪽으로 상승률이 높은 쪽으로 지금 봤더니 LNF가 10% 이상입니다. 강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오늘 이쪽 나쁘지 않습니다. 자, 2차 전지 쪽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은요. 예. 테슬라가 강했어요. 그럼 2차 전지 봐야죠. 테슬라가 $1,000 넘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럼... 보니까 상장 10년 만에 4,000% 넘게 오른 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10년 전에 이거 갖고 있었어요. 바이오주 얘기할 게 아니네. 40배. 예, 지금 이런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차 전지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사실 예전 지금 한 40불 정도 되거든요. 아, 요즘에 기름값이 올라가는 거 보면 어이구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 1,200원대에서 1,400원대를 육박하는 그런 벌써 상황들이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1,390원대 지금 요즘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싸게 사면 1,368원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유가가 이렇게 올라갔어도 어쨌든 예전보다는 좀 낮은 수준을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긴 한데 그러면은 이제 대체 에너지와 관련돼서는 조금 물렀을 때가 돼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만 계속 집에 있으니까 자동차 쪽에서의 지금 이제 원유 수요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하지만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전기차 수요가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럽은 괜찮아요. 유럽은 기존의 흐름들을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보조금도 계속 유지를 전기차 유지를 하고 더 많이 주면서 2019년보다는 올해 더 자동차 생산, 전기차 생산 더 늘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폭스바겐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생산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공장이 있잖아요. 골프 생산하던 치비카오 공장이 이제 골프 안 하고 ID3 본격적으로 9월 초부터 생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랑 SUV 모델인 ID4까지 해서 이제 진짜 공격적인 전기차 마케팅이 아마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의 전기차의 생산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유럽을 바라보고 있는 2차 전지주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SDI, LG화학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SDI는요. 거기 헝가리에 그렇죠. 아주 공장이 그냥 있죠. 거점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유럽 쪽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중국은 뭐 우리나라 배터리 들어가면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 이거 다 필요 없고 난 유럽으로 갈래. 그런 쪽이 지금 현재 삼성 SDI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특히 첫 번째 주제로 볼 수 있는 50만 원의 목표 주가가 처음 나왔어요. 그게 지금 현재 삼성 SDI요? 예. 그게 아마 지금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걸 예, 기억을 예,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잠시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목표가를 보면 목표가가 계속 상향되고 있고 실적 전망치도 계속 상향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EV 쪽, 그러니까 중대형 전지 쪽의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유럽 쪽과 맞물려서 얘기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예. 뭐 유가와의 연동성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관계는 있겠지만 전기차라는 그 친환경차라는 흐름이 트렌드다. 예, 이거는 예. 뭐 트렌드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되게 트렌디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TV 보면서 그 배우들이 이제 나 혼자서 보셨죠. 유아인 씨가 그 테슬라 에이. 에이. 그러니까 모든 게 허세예요라고 했는데 이게 뭐라 그러지? 그 하차 부심? 예. 쫙 열리면서 되게 멋있지 않아요? 테슬라. 그게 요즘 최고래요. 그리고 저 최근에 그 또 온앤오프라는 프로그램에서 배우 현우 씨가 되게 자동차 광이시더라고요. 완전 원래 레이서가 꿈이었대요. 그래서 막 모든 차를 다 타봤는데 결국 지금은 테슬라 그거 전기차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헐리우드의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타면서 유명해졌거든요. 뭔가 이미지가 거야. 이미지가 네. 되게 네. 힙하고 우리나라에서 그게 야, 나와.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예. 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부럽고 네. 테슬라를 보면은 너무 예뻐요. 뒤에서 보더라도. 맞아요. 차 그 모델 예, 자체가. 예, 굉장히 예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우리 명성 앵커 같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힙하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이제 네.
모델 그 생긴 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차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새로 이제 전기차 이렇게 만들 거예요라고 네. 해서 사진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되게 예쁘던데요. 네, 뭔가 약간 다른 거 추구하기에 딱 네. 어울리는. 그러니까 오늘의 강세는 두 가지였네. 테슬라의 강세, 1,000달러 지금 현재 예. 올라갔다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분들이 테슬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고. 두 번째는 일단 본격적으로 유럽 쪽에서의 전기차 생산. 다 지금 수요가 줄어드는데 일단 유럽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부분에서 이걸 따라가면서 그러면 LG와 삼성 SDI 봐야지. 예. 이렇게 되면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 우리는 좀 남겨두면서 그런 말들을 이제 종합해서 신한금융 네. 투자의 리포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세를 따르자라는 리포트입니다. 어우 센스 있게 또 가운데 정렬을 해주셨네요. 대세를 따르자. 이게 딱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미 대세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따라가야 된다. 뭐 많이 올랐음에도 그걸 따라가는 게 맞겠다라고 분석을 한 건데요. 9월 초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스바겐이 이제 전기차 대중화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헝가리 배터리 라인에서 3분기부터 유럽향 배터리 판매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2020년 자동차용 배터리 사업부가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전망을 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ESS 수요가 해외에서 정상화가 되고 삼성전자 애플의 스마트폰 신제품이 다시 출시되면서 이쪽의 환경도 개선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목표가를 50만 원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목표가 50만 원까지 48만 원까지 제가 봤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50만 원으로 상향이 됐고 실적 전망이 하반기 들어서 계속 상향되는 쪽이 SDI를 중심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수급 얘기 계속하다가 좀 실적 얘기가 계속 들어가는데 네. 이 부분에 빠지지 않는 부분의 요소가 지금 있더라고요. 2차 전지. 예, 2차 예. 전지에서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하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